길면 닭띠. 닭띠 운세예요. 15, 27, 39, 51, 63, 75. 근데 이 닭띠들이 성정이 불같죠? 내중심적이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군인격을 갖고 있어. 어린 친구인데 보니까 머리가 핑핑 나쁘네. 응? 15살짜리를 보는데 마음이 밖으로 나가고 영혼이 이탈이 되니까 공부는 당연히 안 돼. 집중력이 떨어진다. 몸으로 하는 역동적인 걸 더 잘할 수 있는 운세가 돼서 올해는 이렇게 운동하는 친구들, 내가 낙상이라든가 사고는 조심하셔야 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 이제 닭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군인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굉장히 차가운 성격들이야. 속을 알 수가 없네, 어린 친구인데. 근데 어머님들, 내 자손이지만 속을 모를 수 있어. 이 친구들이 좀 밖으로 튀는 그런 형상이 들어서 올해는 기해년에 운운 형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퀘션 마크? 자손들하고 대화가 많으셔야 된다, 올해는. 이 친구들이 한참 이제 자아도 커지고요. 본인이 어른으로 가는 성장 지운가 많아져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게 많아지시거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대하실 때는 지시형 말고 가부장적인 거 말고요. 그래서 의논하고 퀘션 마크를 붙여서 항상 그렇게 해서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한 한 해. 그리고 이제 우리 생들이 이 추운 계절이 조금 안 좋네요. 15살짜리들이. 그래서 여행을 간다든가 탈 거를 스케이트를 탄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월 2월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손들이 먼 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은 안 돼요. 정월 2월에 스키장이라든가 낮은 곳에도 노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부가 조금 기본기가 좀 떨어지는 성향이 많아요. 인지 능력에 리딩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내가 리딩을 하면서 인지하는 게 많은 학생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기해년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건너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집중력을 좀 길러주시면 기해한에 그래도 이렇게 내 자손으로 속성는 일은 없지 않으실까 해서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27살 올해는 참 좋은 운세가 결혼 운세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직자들, 그동안 직업 때문에 방황을 하셨다면 안정태세로 가요. 내 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학업자, 상급 학교를 가셔야 될 분들, 올해는 이렇게 합격 소식을 많이 들어서 기쁜 한 해가 되신다. 올 한 해를 놓고 보니까 사랑도 이루어지고 직업관세도 열려가는 운세예요. 근데 자만하시면 안 되겠지? 그래도 이렇게 27살짜리 문이 열리는 게 3, 4월 관공서라든가 내가 면접 시험을 보신다든가 하시는 분들 상반기에 움직이시는 게 훨씬 합격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음력 8월, 9월, 10월 이때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가 올해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렇게 상반기 쪽으로 시험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39살 신유생들, 내 중심적인 성향이 많아요. 좀 센 성격을 갖고 계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제 이사라든가는 직장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좋겠고, 창업 안 되고요. 내가 문서를 사서 묻어놓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운세가 좀 줄어 올해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작년보다 배로 뛰셔야 한다. 내가 회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시려면. 그래서 올해는 운세가 제자리가름 하는 형태가 들었는데 발목이라든가 이 뼈 관절이라든가 낙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내가 실물수가 느시니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음력 11월하고 음력 8월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51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땅도 움직인다고 그래. 지진이 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재화가 따를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이사를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신다면 방향은 꼭 보셔야 되겠다. 삼살방은 피하시라고 그래. 그리고 내가 집안에서 자손으로 해서 식구식구끼리 이렇게 커뮤니티가 잘 안 돼, 올해는. 그래서 너 따로 나 따로 인격이 되시는데, 뭐 여자분 남편이 됐든 와이프가 됐든 내 가정에 좀 신경을 쓰시고 자손에게도 관심을 주시는 그런 한 해. 금전은 내가 제자리걸음을 하시는 운세예요. 뭐 대박날 거 없으시고 내가 뭐를 물에서 투자하면 대려 근심이 드신다 올해는. 그리고 사업 세력도 그래, 바꿔 가시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시라고 하시고요. 내가 관공서에 수주를 받는다든가 내가 오다를 받을 일들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3, 4월이나 요때 들어서 5, 6월 요때 운세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동안 내가 진행해서 미뤄서 이렇게 뭐 받질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한 3, 4, 5, 6월에는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고, 부동산 재테크도 그래요. 땅에 묻는 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정유생들 63세 이 양반들은
뭐 올해 같은 해운년에는 내가 그래도 얻을 거는 많다고 해. 근데 자손에 근심이 너무 많이 든다. 내만 같지가 않으세요. 다들 커서 이제는 자손이 나를 가리키려고 해. 섭섭하고 서러운 시절들이야.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에 기해년 운세를 놓고 보니까 나 하나를 놓고 보면 괜찮은데 내 몸 건강만 관리를 하면 괜찮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운 계절, 기관지라든가 이게 천식계라든가 이 혈압이든가 폐수가 굉장히 안 좋게 들어와. 63세 분들 대다수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정규생도 어지러움 증세라든가. 그래서 올해 같은 해운년엔 조상님 전에 좀 인사 좀 하시고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자손의 근심이라든가 내가 아픈 관세라든가 집안 진중에 우환이 있는 건 좀 면하고 가시는 게 좋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75살 되신 분들은 내가 상갓집이라든가 올해 곡성이 이렇게 집안 진중에 좀 안 좋은 일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문을 가신다든가 그런 건 좀 삼가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 건강상에 혈압계통이 좀 안 좋아요. 밖을 나간다든가 이럴 때는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암수전이라든가 좀 이렇게 서글픈 일이 많이 찾아드는 운세예요. 그리고 이제 자손으로서는 좀 영원하는 일이 있으실 것 같아. 뭐 기쁜 소식, 승진이라든가 금전을 벌었다든가 해서 그런 건 좋으신데 내 건강의 일신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으셔서. 그리고 낙상이며 화장실이라든가 들어가실 때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해년 올해 닭띠의 운세를 놓고 보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좋은 분도 계시고 나쁜 분도 계시는데 올해 그래도 가장 좋다고 하신 분들은 개유생들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27살. 박진감도 있고 이를 것도 많이 있으시고 활발한 한 해. 그래서 올해는 참고하셔서 안 좋은 건 면하시고요. 좋은 거는 이렇게 얻어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기해년 한해 닭띠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대박나세요.